안녕하세요. 8월 10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주바페의 독백, 풋볼 매거진 골 시즌2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주바페는 배텐에서는 배시은, 주간여로 불리고 있는 주시은 아나운서죠. 훈맥골에서는 은바페처럼 아주 슈퍼 신인이 되라라는 의미로 주바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뜻밖의 대타 DJ를 하면서 배텐 청취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은 주시은 아나운서, 오늘 배텐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베스트 10 한 주시고요. 주시은 아나운서를 초대석의 게스트로 모십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궁금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은 녹음 일정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풀로 보실 수 있고 실시간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배텐 녹음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자막을 안 바꿨다는데? 자막 바꿀지 모르지? 나도 잘 모르는데 맨날 까먹어. 나도. 선배님 오늘 왜 이렇게 시무룩하니에요? 나 시무룩하냐고? 네. 우리 후배 앞에서 무게를 좀 잡아야 사람들이. 혼자 안 가냐? 환경 설정. 이거? 네. 아닌 것 같은데. 자막.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아니에요? 자막. 동영상 볼 때 자막. 방송 관련 도구. 아니야. 뭐 누르면 되더라? Alt F4? 아, 다들 알려주시네. 답답하네. Alt F4. 아니네. 글꼴이 나오잖아. 방송하기, 방송 효과, 가로자막. 아, 방송하기. 방송하기가 어디 있어요? 아까 이따. 방송 관련 도구 맞네요, 선배님. 아닌데? 왔어요. 아, 왔다. 자막을 바꿀 자막 줄 몰라서 지금. 선배님 엄청 쉬운데 있어. 뭐 눌렀니? 이건가 봐요. 아. 실루폰 갖다 드릴게요. 이게 없으면 안 들어. 뭐 없으면 안 들어. 실루폰 갖다 드릴게요. 실루폰. 컨트롤 알트 딜리트. 안 되죠. 응? 아니죠. 놀리시는 거죠. 컨트롤 알트 딜리트. 컨트롤 알트 딜리트?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볼래? 아니요. 안 눌러볼래요. 아, Alt F4 누르면 방종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내가 Alt F4라고 그러고 F만 눌렀나? 네. 아니면 Alt 아니. F만 눌렀나? 모르겠어요. 아까 여기까지 손 안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Alt F만 눌렀어, 나. 어떡해! 문 고장났어! 인증. 여러분 이게 우이의 힘입니다. 드라이기 아니야 드라이기? 아 주유소에서 어떡해! 주유소에서 뭐지? 파괴왕 못 고친 게 아니라 문이 안 닫힐 것 같은데 문 어떡하지? 이게 빠진 거 아니에요 선배님? 어 맞지마 기름 아니 깨졌어 이게 완전 묻었다 무티슈. 아니 다치기는 하나? 여기서 해야 되는데. 누가 우이 스트레스 줬냐? 아무도 이제 안 괴롭힌대요. 눈꼬리 3인방. 여기가 빠졌네. 네. 그럼 될 수도 있어. 아니 계속 안 좋았어 이게. 안 잠겨. 안 이러고 해야겠다 그냥. 밖에서 못 들어오겠지? 밖에서 필요해요? 아니. 우리야 너 넣어요. 이거 마지막이야. 아, 네. 제가 아까 너무 세게 열었나?
이런 건 마지막에 고장낸 사람이 물어내는 거야. 선생님 물티슈들이에요? 아니, 채. 채? 이거요? 배성재가 잘 나가는 여성 스타를 첫일은 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프로듀스 1077, 오늘은 파워FM 스페셜 DJ 특집입니다. 아시안게임 기간에 파워FM의 빈자리는 내가 지킨다. 제1탄. 배텐의 빈자리를 지켜줄 오늘의 게스트. 지난 7월 배텐에 다녀간 이후로 배시은, 배성재 주니어, 주가녀, 주님, 등등 다양한 별명이 생긴 분입니다. 주시은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시은 아나운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나운서 후배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네. 나올 때마다 또 네.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걸그룹이나 네. 여배우분들이 나오시면 네. 제가 워낙 보고 싶었던 분들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아, 반갑습니다 하는데 그 아나운서 팀에서도 바로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네, 맞아요. 네, 마주보고 앉아 있어서 마주보고 앉아 있어서 네, 옆으로 온 것만 좀 달라졌네요. 네, 네, 네. 그래도 자, 좀 반갑죠, 선배님. 반갑죠. 네. 자, 지난 월드컵 때 배텐 최장기간 데타 DJ가 됐는데 네. 그때 느낀 배텐의 매력은 뭐였나요? 실시간 반응을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광고가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함께 광고를 이렇게 떼창하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떼창하는 느낌. 네. 그건 채팅창에서만 하는 거죠? 네. 네. 자, 아무튼 너무 좋더라고요. 2인권 눈물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주시은 아나운서가 지금 SBS 아나운서 팀의 막내 아나운서입니다. 네, 예, 막내고 맞아요. 동기가 이제 남자 동기가 한 명 있죠? 맞아요. 2인권 아나운서가 제 동기입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래도 동기니까. 동기잖아. 뭐가 좋은지? 저보다 두 살이 많고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고 네. 머리 숱이 되게 많아요. 머리 숱이 많고 네. 끝이에요? 남자 동기 자랑인 경우 그 밖에 없습니까? 아니, 갑자기 이게 훅 들어오니까, 네. 장기하 씨 좀 닮았어요. 아, 장기하 씨 닮았다? 그쵸. 아, 좀 닮은 부분이 있죠. 본인 말로는 홍종현을 닮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장기하 씨를 좀 더 닮았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저희 배텐에 주시은 네. 아나운서랑 이인권 아나운서가 막내로 잠깐 네. 견학 와서 얼굴 살짝 비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견학 왔었죠. 네. 그때 또 함께 하셨고. 맞아요. 네. 자, 아시안게임 기간에 또 배텐 DJ를 맡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DJ가 되면 어떤 걸 꼭 해보고 싶은지. 꼭 해보고 싶은 거요? 지금 너무 배텐의 이런 코너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망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제가 나중에 만약에 라디오 DJ가 된다면 선배님이 꼭 게스트로 나오셔서 노래 한 곡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요? 네. 저는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휘제리널님, 주님 성재형이 복귀하고 밥 사줬나요? 밥 사준다고 말만 하고 안 사줬다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저는 바로 선배님께서 사주셔서 맛있게 그쵸? 먹었습니다. 네. 그때 뭐였죠, 선배님? 그 마약 항정살 쌈구이였죠? 네, 정확하게 메뉴까지 얘기할 필요 있을까? 네. 너무 맛있게. 아, 저는 원래 잘 사지 않나요? 네. 그리고 주시은 아나운서가 한번 사기로 하면은 그거를 정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얻어먹는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데타 DJ를 부탁하기 전에 네. 이미 밥을 사주기로 한번 약속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선배님 몇 개월이나 지났었잖아요. 그렇죠. 시은아 밥 한번 먹자 그랬는데 맞아. 보통 밥 한번 먹자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예하고 나중에 날짜를 잡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무실이 굉장히 조용하던 어느 날 앞에 앉아있는 주시은아가 뜬금없이 선배님 저한테 밥 안 사셨죠?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아나운서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려가지고 무슨 얘기야? 이렇게 전말을 굉장히 궁금하게 집요한 느낌을 줬는데 채권 추심 느낌으로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근데 네. 선배님을 저희 이제 팀 안에서 뵙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저랑 선배님은 또 스케줄이 워낙 네. 극과 극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오랜만에 선배님 얼굴을 뵈니까 갑자기 네. 그 밥이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그냥 생각 아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 주시은 아나운서가 약간 그 칸막이가 앞에 있는데 칸막이 위로 저를 쓱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선배님 저한테 밥을 안 사셨죠?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밥 언제 사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을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 본인이 아, 이 사람한테 내가 얻어맞기로 했었지라는 게 떠오르면서 갑자기 공격이 들어와서 맞아요. 그때 떠올랐어요. 강태급 아빠라고 네. 하신 분 있고 네. 아, 선배는 ATM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밥채업자라고 네, 집요퀸 집요퀸 괜찮네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집요함으로 얻어먹지 네,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아, 굉장히 아, 항정살 좋아하더라고요. 네. 맛있습니다. 네, 하나 알려드리면 그 서빙하시는 분이 접시를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쌈 채소를 손에 펼쳤었어요. 네, 깻잎이었는데. 네. 네. 제가 깻잎을 네.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바로 쌈을 고기를 두 점 얹어서 쌈을 싸하길래 혹시 시범을 보여주는 건가? 1번. 2번. 혹시 싸서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건가? 였는데 아, 그 다음 대사가 이거였어요. 선배 안 드세요? 네. 그래가지고 아, 정말 좋아하는구나. 아, 항정살 살살 녹는다. 네. 이거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여성스타 초대석 프로듀스 1077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시안게임 기간에 파워FM DJ의 빈자리를 지켜줄 파워FM 스페셜 DJ 특집 제1탄 배텐 스페셜 DJ를 다시 맡게 된 주시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차세대 축구 여신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나면 자격이 아예 없다고 하실 것 같은데 네. 특별한 코너 속의 코너, 바로 축구 여신 주시은의 축구 중계. 네. 지난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독일 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어떡하죠? 여자 축구 캐스터는 사실 거의 없었죠. 네. 한두 번 이제 실험적 시도는 됐었는데, 없었습니다. 배시은 고개 꺾이는 거 처음 본다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어떡하죠? 자, 전 분야에서 육각형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선영 아나운서 보디도 여기서 굉장히 괴로워했었어요. 네. 아, 이거 진짜 어떡하. 아, 대사를 근데 여기 그 채팅창이신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네요. 엄청 많이 써주고 계세요. 데스요, 데스요 써주고 계시고. 손흥민 있어요. 있어요 얘기하신 분. 손흥민 3점 슛. 트리플악셀도 있고. 네. 식샷을 해야 된다고 하시고. 손흥민 좌측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네. 가볼까요? 아니, 어떡하지, 진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요? 네. 아닐걸요? 아니에요? 이걸 방송위원님이 좀 기다렸다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정말 리얼로. 방송 못 나갈 수도 있겠다. 함부로 소리 내서 한번 들려줘봐. 연습 삼아. 이런 거. 너무 극적인데, 이거는? 한번 들려주고, 한번 소리 들려. 손님을, 손님 드립을 합니다. 하나, 둘. 골 나왔다. 우산이 됐습니다. 어쨌든 페이퍼 만들고 있어. 뭐 이렇게 쓰고 있니? 로이. 수능 공부 아니야? 손흥민 한 손흥민 세 번 얘기하고. 이렇게. 손흥민 곱하기 3? 그다음에 또 그런데. 꼴로꼴로. 손흥민 곱하기 3 왜 똑같이 하려 그래? 이거까지 하셔야 돼요. 이거까지요? 네. 독일은 더 이상 뭐였지? 뭐였어요? 독일은 더 이상 월드컵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더 이상 월드컵에서 손흥민 3점슛 쓰는 거냐고. 아 이거 너무 많이 써서 못 하겠어. 삼흥민 여기까지 해야 돼요? 아니 독일은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중계를 글로 배웠어요. 아, 어떡해. 이런 소음도 없이 이렇게 네. 지금 적막한 공간에서요? 소음은 나중에 입힐 거거든. 아, 그럼 소음은 나중에 입힐 거거든. 너무 어려운데? 이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선배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시은이가 들으면서 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아예 이어폰으로? 너무 느낌 있어? 없이 혼자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이쪽은 안 꽂히지? 노트북에 아이패드에 아 네. 이걸로 하면 되겠다. 노래도 불렀겠다. 1,000원 던지고 나가래. 아니, 저, 원래 노래를 들어본 적 없는데. 이걸 잡으면 되겠다. 아 나왔다. 저 이걸 안 가져왔는데. 이거 잡아요? 잠깐만 이거 줘봐. 꽂고 잡아야 될 거야. 자 추가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노이어 선수까지 올라왔어요. 자 안전하게 처리했고요. 노이어 없어요. 여판. 아니 뭐 아유. 노이어 없어요. 자 맥시 이건 뭔지 모르겠고. 자 조현우 선수 막아냈죠. 네. 이거 다음 패스죠 선배님. 너무 막혀가지고. 네 패스했고 네 누구요 비었어요. 손흥민 세 번 하고 골 하나 이제 더 이상 독일은 오일을 거부서 될 수 없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독일도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하면 돼. 옆은 아 잡혀? 네 잡았고요. 아 지금 하면 돼 그럼? 주시은 스타일로 네 해주세요. 네 사운드 체크. 아니 들려? 어 들려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잠깐만. 일단 성진 씨 멘트 할게. 어 잠깐만요. 암기 맞춰서. 이거 보고 해야 돼. 그걸 보고 해? 다 적었어요. 오픈북. 선배님도 중계하실 때 뭐 보시죠? 안 보는데? 아 그래요? 써놨겠지. 더 이상 독일이 널 아 이길 경우 더 이상 독일 아 1번 누가 1번. 독일을 이길 경우를 써놔. 아 1번 못하겠다. 더 이상 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한 문장은 청재형 그거였네. 대본 썰 딱걸림. 얼굴 빨개졌어. 대한민국 스켈레톤 황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우고 킬링 매트 준비했겠지 뭐. 아, 매트 경우에서 노이어가 나갈 경우 노이어가 올라왔을 경우 노이어가 나갈 경우 중간에 있을 경우 그대 시킬 경우 야 시은이 때문에 아주 그냥 유언비어 가짜여서 장난 아닌데 스켈레톤 황제 걸렸네 걸렸어 자 들어갈게요 네 자 손이 좀 했대 볼까요? 아 골 어떻게 하지? 골을 어떻게 맺히지? 자 그럴게요 자 그러면 주시은 캐스터의 중계 시작해보죠 저, 어. 네, 추가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이제 노이어 선수까지 올라왔는데요. 아, 마누엘 노이어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처리했고요. 아, 니 공간이에요? 노이어 없어요. 다시 하자. 아, 네. 잠깐만. 이번에 시험 보는 지망생 아무나 시켜도 이거 잘하겠는데. 아, 어떡해. 이거 계속해요. 현자금이다. 야, 딕션이 왜 이래? 아니, 이거 자막을 잠깐, 빨리 해요. 잠깐, 딕션을 잘하자. 후루룩 하면 안 되고. 계란이 아, 왔어. 그러니까. 아니, 순주정 같이. 아, 슬슬 나왔어요. 아, 너무 더워. 아, 그냥 순주정. 아, 너무 어려워요. 어떡해. 아, 다시 한번 갈게. 뭐 어떤 톤으로 해야 돼요, 선배님? 아, 그냥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안지 안지영 톤으로. 안지영. 네, 중계 시작해 보죠. 바로 할게요. 추가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많은 선수가 슬금슬금 올라왔는데요. 오, 뒷공간이에요. 노이 없어요. 네. 추가 시간 1분 남았지만 우리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해설인가요? 네. 네. 오. 어, 네. 조현우 선수가 아주 멋있게 막아냈고요. 네. 우쭈쭈 그랬죠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 이거 뺏어야 되는데. 어, 죄송해요. 뺏었어요. 어, 패스! 길게 했어요. 어, 노예 없어요. 달립니다. 손흥민! 골! 네, 손흥민 선수가 추가 시간 2분 남겨서 골을 넣었습니다. 독일은 더 이상 월드컵에서 뛸 수 없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무너뜨렸어요. 자,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자, 이거 방송 나갈 수 있어요? 안 나가요. 아,
지금 땀이 아니, 아니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 월드컵의 한 장면을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 아 채팅창 구현도만가요? 아니면 있고 아 역시 운으로 입사한 거 맞네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국어책 잘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네. 아 햇님만 담임 선생님인가요? 물어보십니까? 잘 몰라가지고. 아 근데 그 사실 이거는 그 진지하게 중계를 해보라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털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너무 털려서 지금 앞머리 다 무너지고. 아 그랬어요? 땀으로 지금. 아 식은땀 흘렸어요? 노래 부를 때. 저희가 원하는 그대로네요. 결과가. 채팅창에 아 노이어가 없자염 이라고. 노이어 없자염. 지금 없자염 이랬어요? 네네. 없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앞머리 떡졌어요 이라고 올라오고 있고요. 아 혹시 방금 탈수기 돌렸나요? 라고 주신다면서 너무 땀을 많이 흘린다고. 정말 너무 힘들다. 이것이 바로 카잔 유치원의 기적인가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자 촌이 뿌듯이라고 오고 있는데 아 제가 준비한 코너가 아니에요. 네. 아 너무 털리. 아, 네 그렇죠. 이거 말해달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시안게임 때 배성재 없자요. 배성재 없자요. 세 번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제가요? 네. 아시안 게임 때 배성재 없자염! 배성재 없자염! 네. 자, 아무튼 그 노래와 중계는 정말 잊지 못할 명장면이 될 것 같고 주신 아나운서 커리어 내내 최고의 버프로 따라다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다시 뵐게요. 아, 중계 어떡하지? 그거는 방송에 나가 진짜 안 나가야죠. 본방장! 네? 나가야죠. 대박. 이러면 녹음을 더 해야 돼가지고 방송 분량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녹음을 더 하죠 뭐. 혹시 모르니까.